연길이 왜? 4년 지나야 외환위기가 온다고? 누가 그래?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날마다 얘기하잖아. 얼마 안 남았다고, 이놈아. 자,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이 자료를 보면 이때 당시에 유튜브, 그다음에 우리 카페 회원들이 형님, 유튜브에 보면 날마다 부동산 위기 온다 그러고 국가부도 온다라고 하는데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 새끼들 전부 다 사기꾼이다. 대학 교수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유튜브에서 국가 부도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때 당시에도 무진장 많았거든. 과반수 50%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만약에 지금 현 정권이 여당이다. 그러면 야당에 관계돼 있는 그런 애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애들이 거의 100%고 나머지는 유튜버 애들이 일반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뉴스거리를 막 재생산을 하는 거지. 유튜브 자기 클릭 광고 유도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고 2016년도에 우리 카페 회원들이 형님 이거 국가부도 사태가 온다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새끼들 전부 다 사기꾼이다. 앞으로 4년, 5년 후에 2016년도 이야기다. 네가 카페에 수도 없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인간아 그걸 다안 찾아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4, 5년 후에나 돼야 대공황이 올 텐데 국가부도가 올 텐데 지금은 나를 믿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240탄을 추천한 거 아니야 그때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로 나오는 거 아니니 이제 그때가 된거 아니야 그때가 돼서 지난번에 2월 26일날 하여튼 내가 쟤 때문에 머리 돌아버리겠어 자, 여기 자료를 내가 보여줄게. 자, 요게 지금 요거 아니니 요거. 자, 여기에 보면 2020년 2월 6일이야. 2월 6일. 이 날이다. 요 날. 요 날도 급락했고 요 날도 급락했고 요 날도 급락했어. 이 날도 급락했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치고 올라갈 때 내가 4년 동안 매일 국제유가 그다음에 크루드오일 그러니까 크루드오일 그다음에 S&P 그리고 나스닥을 매일 검색을 하잖아. 뭐야 거래를 하잖아. 그래서 2016년도에 때가 되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4, 5년 후이 내에는 절대 대공황이 국가부도가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내가 추천을 한거 아니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내가 회원들한테 약속했어 때가 되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세상에 뭐 국가부도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지도 않을 때 내가 알려주마 그래가지고 이날 바로 2월 6일 날이 바로 요 날이야 요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침장에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이야. 요 날. 요 날. 자,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뭐 내일 증권방송 최고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도 나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날 여기 댓글을 보면 보이듯이 전부 다 정리해라 라고 글쓴 날이야 이날 댓글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진다 이거야.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장이다. 그때 이야기인데 뭘 지금 4년, 5년을 얘기를 해, 인간아. 하여튼 쟤 뜬금없이 잘났어. 그때 한인지 누군지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종합주가가 그 1400포인트까지 빠지기 바로 전전날이야. 바로 전전날. 한인지 누군지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카페 회원, 이제 두 놈이 전화가 왔어. 손절치겠다고. 그래서 지금 손절치면 너이 새끼야, 미친놈이지, 이 새끼야. 어? 진작 2월 6일 날 전부 다 익절 치라고 했을 때는 익절 안 치고, 지금 와가지고 익절을, 손절을 치면, 80%, 70%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손절치면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그건 투매다 말이야. 기다려라, 올라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두 친구가 손절을 안친 거야. 한 친구는 울면서 전화가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좋다고요? 목소리 그다지 좋은 거 아닌데,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그래서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나스닥 목표가 정확하게 한 틱도 안 틀리고, 고점 정확하게 다 찍어줬잖니. 자, 때가 되면 어제도 내가 저기 뭐 S&P하고 전부 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믿고 홀딩하면 되고, 때가 되면 다 가르쳐 줄 거야. 카페에서 두 번째 신호탄이 온다라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은 너희들 손실 중이잖아. 자, 종합주가가 지금 급등을 해도 여러분들 계좌에는 별로 큰 변동폭이 없을 거야. 단지 뭐한80% 빠졌다 그러면은 뭐한 55%, 60%까지는 올라왔겠지. 예, 이클사님, 어서 오세요. 자, 그래도, 자, 왜 개별 종목은 오르지 못하는가?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매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개별 종목은 절대 올라가질 않아. 종합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왜 올라가지 않냐? 이유는 딱한 가지야.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개별 종목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올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지. 예, 이클님 어서 오세요.
광물 관련주. 내가 미치겠다. 자,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은요,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을 다 해드리니까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4년 동안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덧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싹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자, 목표가는 개인 종목에 대한 그 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시황 분석은 카페에서 해드리고요. 본인이 볼수 있게끔.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카페 주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거기에서 카페에다가 글로 쓰시면 본인만 알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으신 분들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것인가? 자, 그런 종목은 제가 지금 수시로 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지금 광동상하차님이죠? 매수하신 종목 중에서 페트로넬이라는 종목은 제가 바로 시황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입니다. 자, 작전 세력들이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요. 이쁘게 만들어서 개미들을 현혹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개미들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주가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은요, 앞서 제가 드린 것대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여태까지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짓거리를 하듯이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더니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을 때이 종목 펩트론이라는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수는 있어요. 지금 차트도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돼 가지고 있고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자, 오는데 이 종목은 수익 끊으시고요. 추가 반등이 더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훗날 심하면은 뭐 상장 회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상방을 치는데, 종합 주가가 상방을 치는데 투자를 해도 되나요? 예,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제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월 6일 날 종합 주가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어요. 그거를 찍어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매일 이렇게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최고점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말을 안할때 내가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이 올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2월 6일 날 지킨 겁니다. 자, 지킨 건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한 명도 제 얘기 듣고 익절 친 사람 없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댓글로 그렇게 본문에다가 글을 쓰고 댓글에다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글을 썼는데도 그날 단한 명도 보유 종목 정리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때 가서 손절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70% 80%까지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지금은 올라오는 구간이다. 조금 있으면 올라오는 구간이니까 절대 손절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극구 만류를 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절을 안 쳐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데요. 아, 저를 일찍 만나셨으면 되는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사람들이 방송하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라고 행사하고 있는 증권방송 TV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L자로 갈 거냐, W자로 갈 거냐, V자 반등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난 두달 동안 있었잖아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제 유튜브 방송에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번에 1400포인트는 내려올 일도 없다. 조금 올라간다. 라고 계속 시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고 제 동영상 대박 주식 시리즈 234탄까지 지금 녹음했죠. 그 녹음 내용 중에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절대 대공황 안 온다. 지금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합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거는 껄끄럽죠. 아직은 안 옵니다. 저랑 인연이 되셔가지고 카페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면 지난번 아까제 그 제가 다 보여드렸죠. 여기 이 자료 JIMF 금융위기 이렇게 정확히 찍어드린 날처럼 제가 때가 되면 다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런 시황 분석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가? 제가 이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요날이요. 요날 월가 애들의 그 하락장에다가, 그러니까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그리고 하락장에 파생 상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를 제가, 이날 제가 저녁 때 야간장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랴부랴 글쓴 거예요. 자, 평상시에도 나스닥이든 뭐이 저기 S&P든 월가 애들의 포지션은 수시로 제가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평상시보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파생으로 팔아먹고 주식 현물을 내다 파는 거를 보고 제가 요날 야간장에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다가 요날 여기 글 썼잖아요.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 이게 대급락장이 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지나가서 저랑 인연이 되셔가지고 방송을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두 번째 신호탄을 다 보내게 될 거니까.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 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 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 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218, 제가 지금 21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